네, 오늘 제가 프린팅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EPL 프린팅을 합니다. 제품은 요 맨유 홈 어센틱 제품으로 저희가 프린팅을 할 텐데, EPL 프린팅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프린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브레알라 마드리드나 뭐 이런 팀들, 그런 팀들 프린팅들은 보통 요렇게 이름이 요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벨링엄 뭐 이렇게. 그리고 EPL도 이렇게 외대가르 이런 것들을 요런 식으로 마킹이 이렇게 딱 필름지에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네임 블록이라고 불러요. 네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네임 블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 EPL인 경우에는 이제 EPL에 있는 팀 20개 팀이 사용하는 프린팅, 폰트가 전부 동일하잖아요. 지금 뭐, 다른 리그도 이제 그렇게 다 진행이 되긴 했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거의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EPL의 컬러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컬러는 요 흰색. 그 다음에, 까만색이 없나? 까만색, 남색, 뭐,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골드 컬러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흰색과 까만색이 베이직 컬러예요. 그리고, 남색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라든지 레드는, 레드도 이제 스탠다드 컬러에 들어가긴 하지만 약간 이제 스페셜 컬러로 들어가. 왜냐면 사용하는 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컬러 자체를. 그래서 EPL인 경우에는 요렇게 네임 블록으로 나오는 이제 흰색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20개 팀이 동시에 사용을 하는 폰트, 공통 폰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벳을 전체를 다 어떤 선수든지 외대가르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름을 사람들이 원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 레터를 다 보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도 1번부터, 10번까지, 0번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배지들도 따로 전부 다 보관을 해서 이제 손님들이 주문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EPL에서, 이 네임블록 프린팅은 워낙 간단하니까 다른 거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루즈레터 방식으로 프린팅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프린팅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네임블록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제가 작업하는 게 맨유 홈 이번 시즌 어센틱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라지 100사이즈입니다. 100사이즈여서 요 맨유 어센틱을 작업을 하면서 루즈레터 프린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작업하는 거니까 크게 그거 하진 않는데, 새로운 거는. 자, 요렇게 놓고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에는 항상 먼저 배지부터 작업을 해요. 배지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 소매에 들어가는 EPL 배지와 노름 렌즈 배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아래쪽으로 보시, 이렇게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는 뒷면에 여러 가지의 절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개선 면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절개선의 굴곡에 따라서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그 면을 평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카드를 하나 씁니다. 이건 원래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작업 편의성 때문에 예전부터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되고 종이 카드를 끼우게 되면 그 울퉁불퉁한 이 뒷면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살짝 눌러주면 작업할 면이 쫙 펴집니다. EPL 경기를 보시면, 오늘 제가 작업하는 이 노름 레이스 배지를 저희가, 오, 작업은 요 아디다스 3선 아래쪽으로 하긴 할 거지만, 실제로 EPL 팀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벗어난 상태로 아디다스 3선에서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게 아디다스 3선 아래쪽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EPL 팀들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유니폼에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 유니폼에 그 레플리카를 딱 빼면 접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선. 이 접히는 선이 그 실제로 어깨에 정면으로 가진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 유니폼을 본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눌러보면 밑에 있는 아랫단 절개면에서 그 중심선 이 옷을 입었을 때 어깨 쪽에 중심선이 되는 거는 이 삼선 바깥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DXC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가운데 있지는 않고 보면 확연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작업을 했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삼선 기준으로 작업을 할 때 유니폼의 중심선이 어느 쪽으로 있냐, 아디다스가 앞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배지 이 로고를 약 옆으로 보내서 소매에서 팔뚝에서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는 팔의 정면 쪽에 위치하게 되는, 아디다스는 약간 앞쪽으로 가서 보일 수 있게 삼선이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작업을 한다, 만약에 반대편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저 DXC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배지 위치가 약간 뒤쪽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요거처럼 그렇게 기준을 삼지는 않고 통일해서 아디다스 3선 아래쪽으로 놓습니다. 사다 배지를. 그리고 이 사다 배지도 원래 EPL 가이드에 의하면 이 아랫단 끝단에서부터 8.5cm예요. 8.5cm인데 8.5cm가 되려고 그러면 필름 끝, 이 사자 로고의 필름 끝이 이 템플레이트 상에 8로 오게 되면 8.5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 지금 아디다스 올 시즌 제품들이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면적이 좁아요. 지금 아디다스 3선이 내려고 배지를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이 길이상으로 이 앞 밑에 있는 끝단을 빼고 3cm를 빼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13cm 밖에 안 돼요. 근데 배지의 크기가 이미 10cm 정도가 9.5cm 정도 되고 여기 이 노름 레시 배지도 4cm 가까이 되니까 필름상으로 그냥으로는 2.93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먼저 노름을 놓고 사자를 놓으면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사자의 아디다스 3선 위쪽으로 사자가 올라가 버립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그 이 아디다스 3선 위쪽으로 만약에 이걸 정상적으로 이 노름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작업할 땐 여기를 잘라냅니다.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내요. 그리고 아래쪽 단에서는 이 끝단에 최대로 맞추거나 요렇게, 아니면 정 안된다 그러면 절개선을 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올 시즌 그 EPL 팀들 유니폼 마킹 작업할 때 저희가 좀 겪는 애로사항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먼저 노름을 어쨌든 절개선을 안 달라 그러면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서 이렇게 놓으면 위쪽이 이제 보이죠. 그러면 사자를 낳았을 때 대강 들어가죠. 그럼 사자의 아래쪽도 여기 약간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사자의 아래쪽도 잘라내요. 제가 보기 EPL의 클럽팀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넘치더라도 저 절개선 넘어가더라도 개의치 않고 아마 작업할 것 같은데 요렇게 돼서 사자를 아디다스 3선 최대한 끝까지 올리고 요렇게 그 다음에 노름을 놓으면 그래도 요 선을 3선을 넘지 않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절개선을 넘지 않는 형태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절개선을 왜 그 중요시하겠냐면 이 절개선의 곡면, 이 스티칭이 되어 있는 쪽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세제 같은 거 세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여기에 있는 프린팅이 굴곡이 지면서 떨어지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절개선을 근치지 않도록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개선에 약간 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다 로그를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게 마킹이 뭐 여러분들은 어떤 통일된 스탠다드한 룰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룰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배지가 어쨌든 3선을 거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셀프 마킹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셀프 마킹 하시는 분들이 레터를 이렇게 네임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오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 다음 아래쪽에 번호를 대고 맞춰서 38, 38 기준으로 이렇게 기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딱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셀프 마킹을 루즈레터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애를 먹죠. 이런 거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유니폼을 걸게 되면 기계 템플레이트라는 걸 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템플레이트에는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거기에 레터 하나 간격으로 이게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 간격 틈이 있는 눈금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눈금자에 레터를 하나씩 배치를 하게 돼요. 이 유니폼인 경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니까 브루노 페르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면 레터를 우선 이 눈금자 있는 쪽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RN 베르난 DES 이렇게 마킹을 일단 놓고 그 다음에 레터의 숫자를 세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면 요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맞추기 시작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D, E, S 이렇게 배열하고 반대편으로 R, E, F, 점, B.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대충 맞았냐 안 맞았냐를 어떻게 하냐면 눈금자에서 사이드 쪽이 얼만큼 남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B는 두 번째 칸에서 약간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레터의 간격을 다시 조절합니다. 그만큼씩 미세하게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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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시키고 다시 정렬 하나씩 하나씩 가운데서부터 D, E, S 그 다음에 R, E, F, B 약간씩 이동시켜서 레트의 간격을 조정.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임 블록보다 루즈레터 방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루즈레터 방식을 할 때 만약에 기계에 옷을 거꾸로 넣는다 역방향으로 저희처럼 이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기계들이 있고 이 브루노 이거를 거꾸로 기계에 옷을 거꾸로 끼워서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보고 작업을 하는 분들은 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이게 정확하게 레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루즈레터 방식을 워낙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템플레이트 상에 레터만 배치하면 그러면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넘버를 올리고 위쪽으로 밀어주면 옷이 그대로 따라 올라가고 거기서 8번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8번을 집어넣고 기계로 누르고. 네! 그러면 작업이 완성. 이제 쿨링을 하고 필름을 제거하면 되겠죠. EPL 팀들 유니폼들은 보통 이제 이 그 언제 필름을 떼야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충분히 쿨링이 된 상태로서 제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 탭피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미지근할 때 때라 지금 아직 좀 뜨거우니까 이거를 들어서 식혀서 이렇게 말려 놓다가 필름을 이런 식으로 벗겨내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플레이트에 하질 않고 보통 이제 이렇게 놓고 쿨링 충분히 되도록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레터를 제거를 해요. 이렇게 제거가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되고 프린팅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디다스 어센틱 유니폼인 경우에는 미세하게 여기도 이 벤틸레이션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올록블록한 그런 구조, 요철 구조라 그러나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가멘트 자체가 안쪽 면은 비교적 평평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간혹 레터가 여기에 충분히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끝들이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혹시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계적으로 한 번 더 눌러서 기계 놓고, 이때는 강하게 압력을 가하진 않아요. 그냥 살짝 눌러서 한 5초 정도만 이렇게 눌러서 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린팅 면에 여기 프린팅 면이 아디다스의 섬유의 조직 구조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실 프린팅 자체가 완벽하게 돼서 떨어지지 않는다. 잘 보면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 식으면 또 이게 이제 약간 그 덜해지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루즈레터 프린팅 방식은 요런 식으로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뭐 인스타에 사진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예, 요게 제가 보통 EPL 팀들 뭐 아스날, 리버풀 뭐 그런 팀들의 그 이 프린팅 작업을 하는 루즈레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에요.